기업모닝 노트입니다. 자, 서성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 참 어제 그 우리 김세현 연구원 나왔을 때, 네. 예, 저기 백악관에서 뭐 이렇다 나올 이야기 나왔을 때 진짜 미친 얘기가 나왔다 싶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예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주 상장 폐지 시킨다느니, 예, 또 여기 그저그 간접 투자 자금 가는 거 막겠다느니, 예, 참 정말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예. 트럼프라서? 1977년도에, 아니, 1977년도에 관련된 법안이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그게 가능한 사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각이 돼 버리면 문제가 이게 미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완전히 깨져 버리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나라가 이제 거기다 상장한 회사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 아니면 저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일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성장률이 6%가 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성장 속도 자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뮤추얼 펀드나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MSCI 신흥지수 편입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 다 빼겠다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관련된 펀드의 수익률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가만히 있나? 그것도 아니죠. 중국에 만약에 미국에 있는 부동산 자금 빼버리고 극단적으로 미국 국채를 다 던져버리면 미국 국채 금리 폭등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시장에서 정말 우려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 재무부가 갑자기 주말에 나타나가지고 짜놓고 나타나 우리 그런 계획 없다. 그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 장중에 피터 나바루가 극단적인 대중국 강경파잖아요. 피터 나바루가 그와 관련된 코멘트는 거짓 뉴스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 그래, 이런 방법도 있었지라는 게 나와버린 거죠. 이런 법률안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나 진동닷컴이나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난 금요일 날6% 넘게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 올라간 건 별로 안 올랐어요. 그냥 강보합.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뜬금없이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또는 그 탄핵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금융시장에 하나의 노이즈 특히나 블랙스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발휘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럼 CNBC나 블룸버그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자기네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쓰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된 관계자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볼 때도 그건 자해행위예요. 왜냐면 그 지금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 미국 사람들 안 샀을 거예요? 걔네들이 해외 쪽에 있는 지분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자해공갈단이지. 그렇죠. 예. 자, 그거 그렇고 이제 뭐 저기 그 10월로 들어왔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저기 그이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후에 좀 실적들이 좀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표들이 좀 나온 것들 있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없죠. 없어요? 뭐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어제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애플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시장을 좀 이끌었고요. 애플이 올라가면서 그 커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스카이워크 애플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애플이 올라간 요인은 뭐였냐면 JP모건이 아이폰 판매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판매에 대해서 3분기에 100만 대를 더 상향 조정했고 4분기에 300만 대를 더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판매량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를 하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네, 머크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요인, 그러니까 지금 유럽 종양학회가 거의 끝나가는데 거기에서 표적 항암제 관련돼가지고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다 같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그 어반 아웃피터 그러니까 의류업체
이거 같은 경우도 웰스파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 어반도 같이 올라갔고 엘브랜드라든지 뭐 노드스트롬이라든지 갭 이런 것도 같이 올랐고요. 반면에 이거 보면 이거 네덱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좀 우려 섞인 보고서가 좀 나왔었거든요. 실적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결국은 뭐냐면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남아 있지만 시장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일단 스몰 딜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스몰들이 된다고 해도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미 많은 부분들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는 더 추가적으로 다른 요인들이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관세 일부를 뭐 하향 조정하거나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11%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요인은 뭐였냐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가이던스 자체가 뭐냐면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도 매출액은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EPS가 영업이익 자체가 일부 그 영업이익 산출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11% 빠진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실적 바닥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전망에서 특히 영업이익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조정을 봐버리면 시장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더 그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 업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좀 더 확산이 돼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좀 문제가 생겨버리면 시장은 한번 충격을 줄 수는 있거든요. 시장은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실적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번 분기는 YY로 -3.7% 그런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은 이미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 자칫하면 괴리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 섞인 모습은 좀 있죠. 대신에 우리 한국 증시는 실적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지난 5월 달에 그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 자체로 그 150, 코스피 200 기준으로 155조를 하회하고 나서 그 8월 달에 150조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154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누가 이끌었냐면 반도체. 그래 반도체 업황의 바닥론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달 말에 있을 하이닉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잘 나오고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전체로 놓고 보면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중립 이하 이슈로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일부 일단은 뭐 그 중립 이하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탄핵 이슈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 정치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 초래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다만 이제 연준의 이게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 자체가 계속적으로 미국의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본다라면 이번 주에 있을 고용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만 안 준다라면 이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나 뿐만 아니라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발표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달 전체로 보면 시장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확산이 돼버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정치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이 고위급 회담이 지금 이달 10일 날 11일 날 11일 날 예. 10일 날 예. 제발
네. 스몰딜 정도는 될 거는 같은데요. 여기서 확산이 되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65% 정도가 60% 이상이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더 막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